원장님, 네. 그냥 예, 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작은 동호회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려니까 조금 힘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그냥 멋진 데서 예, 예. 행사를 준비하시느냐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여러분도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충청도 말로 좋아요. 우리 모재질은요, 모재질 우리 학원은요, 그 어디에 있는가 위치는 우리 원장님 직접 해주시면. 예, 신천 삼거리 육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육교 건너지 않아요. 아, 네. 옆이라면 다 알아들어. 놀러 오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 여기 다들 우리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 학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가수님들도 그렇고 시간 되시는 분 놀러 오시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 원장님 노래를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네, 우리 원장님은 큰 박수 한번 노래로 또 보내드릴게요. 우리 떠날 수 없는 당신 갑니다. 자, 예,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맘속으로
산대 속이도 산게 고맙습니다. 이야, 앵콜인가요? 예. 이번에는 제가, 신바다를 한번 가볼게요. 나와서 흥있게 놀아주시는 분은 선물을 좋은 거를 드립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신바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가수님은 참 어렵게 여기 시흥까지 모셨어요. 그래 저기 젊어서는 그냥 아주 한때는 우리가 얼굴 보기 힘든 네 우리 이제 미팔군에서 노래 이렇게 부르시고 저 이렇게 시흥까지 안 오시는 분인데 아이고 예 아주 우리 크나큰 박수 한번 드릴게요. 하인숙 가수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인숙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소리가 작으면 이분은 그냥 가요. 마이크 패대기 치고 네. 어디서 이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예. 자 우리 앵콜송 첫바장을 소개합니다. 첫바장씨 예.
자, 자, 큰 박수로 우리 예. 어떠셨어요? 준비됐나요? 네, 갑시다. 흘러가면
실장님 노래로 노래를 하시면 박수 좀 많이 주시고 네, 응원의 박수가 많이 가야지 가수분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왜? 이거 또 왜 하울인가 또? 이거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앵콜이라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준비한 곡은요? 새롭던 네? 사람. 아 그렇죠? 네. 아따 아까는 조금 아까 이제 내가 이제 뭐라 그랬더니 빠른 노래를 하시네요. 네, 시작하자고요. 네 갑니다.
박수 소리가 작아요. 저 두 분은 더 크게 쳐야 돼. 옳지. 네. 박수가 다시 큰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응원의 박수 드리는 거예요. 야,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나와서 춤 한번 추시고 say yeah.
나요. 아, 아, 세. 나오네. 세, 세, 세. 무슨 노래 하시나요? 무슨 노래 하실까요? 사랑의 비가. 네, 사랑의 비를 맞아요 갑니다. 네. 마음이
우리 여기 선생님이 자작곡을 다 하신 노래라니까 잘 들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실게요. 자, 출발합니다. 멋진 노래 그냥 가수님이 남자 가수님이 또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아주 운동도 많이 하시고 운동이라면 운동 노래면 노래 만능이래요. 만능. 자, 김억수 억주 가수님 나오세요. 네, 우리가 가수님들이 나오실 때는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이쪽 오세요. 네. 근데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분이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반갑대요. 네, 우리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요? 보릿고개 하겠습니다. 보릿고개 갈까요? 네. 준비해 주세요. 보릿고개로. 자, 우리. 네. 보릿고개 갑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예, 다음 곡에는 무슨 노래를 하실까요? 진또배기. 예? 진또배기. 아유, 시원시원한 걸 하시네. 진또배기 갈게요. 많으신가 봐. 우리 아리따운, 바뀌셨네요. 우리 이분은, 네, 제가 제일, 제 열렬한 팬이시고, 네, 제가 좋아하시는, 존경하시는 각수님이시죠. 저, 인천, 저 미국에 계시다가 인천 저기 국제도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어떻게 인사 간단히, 세 마디만 하시면 돼.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따끈한 노래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우리 이 가수님은 오늘 초대 가수로 제가 모셨습니다. 예, 우리 저기 회원들도 아니고 오늘 모셨으니까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릴게요. 멋진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래요? 아, 예.
우리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 신나게 한번 노시게 할 겁니다. 예, 이번에도 선물이 나가니까 신나는 노래니까 나오셔갖고 춤을 추시고 박수도 큰 박수 한번 어디 큰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한번. 야, 네 선물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우정아 가수님께 큰 박수 한번 멋진 노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무슨 노래? 꽃바라기 장사하시는 노래. 꽃바라기 갑니다. 멀은 날 당신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대충 맞춰서 요 노래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 하셔야 돼. 멋진 우리 저 지금 나오는 가수는 저 멀리서 지금 천호동에서 온 가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해령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뭐? 아니, 제 타이틀곡이 사실은 영원한 동반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원한 동반자로 요즘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막 뭐 대사를 못하겠고. 자, 바로 갑니다. 한혜진이 그대가 그리워. 박수 주세요. 모델 나오세요. 네, 예, 우리 이 가수는 우리 모델 가수이십니다. 네, 자기 소개 앞서서 바로 이어서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 시흥역의 호수공원에서 멋지게 보내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한창호 그런다. 자, 박수 좀 크게 좀 쳐주시고 나오시갖고 춤 한 번 더 치시고요. 자, 요 가운데로 나와서 춤 한 번 치세요. 가운데로.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나를 치는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사랑 따윈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 가는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꼬신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청춘은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다. 빈주머니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 거. 오늘은 다 대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친김에 광안대교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역시 멋있죠? 멋있는 사람은 노래도 멋있게 하시네. 지금 멀리 저 인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앵콜 해야죠. 네, 앵콜, 앵콜송 갑니다. 박수. 어. 요즘 이 노래로 날리고 있습니다. 어.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 시끌벅적했던 남자야.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사정 때문에 이 모양이 되긴 됐지만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아, 아,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 남자야. 갑자기 밀어닥친 구조조정 때문에 이 모양이 되긴 했지만 무심한 세월 속에 사랑에 속고 돈 때문에 울며 주름살이 늘었지만 아, 아,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비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 감사합니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창호 가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으로 하신 노래 있죠? 네, 무슨 노래인가요? 나훈아의 봄입니다. 예, 나훈아 노래로 갈게요. 자, 바로 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바라보면 알게 정소희 가수님은 제가 이렇게 초대 가수로 모셨어요. 아름다운 미모의 네, 그룹 예, 미모를 가지신 가수님이죠. 준비한 노래는 타이틀곡이 있는데요. 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번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 노래부터 먼저 들려드리고 다음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내 사랑아, 헤이! 헤이!
없지. 변치 말자 내 사랑아. 우리 가수님 정소희 가수님은요 업소에서 지금 노래를 하고 계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돌고 도는 저 시계네 멈출 수야 있다지만 해와 달이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지면 세상 속에 묻어가는 덧없는 인생길 사랑 주고 사랑 받는 우리 둘인데 그랬는 첫 세월이 짧기만 하구나. 끝까지 변치 말자 내 사랑아. 변치 말자 내 사랑아. 자,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메들리로 한 판 때려드리고 가려고. 자, 헤이! 자, 신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헤이! 갈매기야 두 사랑 갈매기야 내 청춘이 흘러가도 너는 아직 변함이 없구나. 수많은 접해들은 오고 간대 내 사랑 귀님은 언제쯤 올까. 강림면 부두가에서 오늘도 기다린단다. 갈매기 내 갈매기야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줬네. 안타까워
비춰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먹물 같은 이내의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따뜻한 밤 되십시오. 잠깐만. 네. 많이들 추우시죠? 박수 많이 치시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노래는 자갈치 아침인가요? 네. 네. 우리 김희정 가수님은 오늘 그냥 이 자리를 그냥 올라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나. 아유, 그냥 예,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김희정 가수님 자갈치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소리 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준비하셨어요? 다음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만. 송가인의 거기까지만. 그런가요? 네. 그렇고요. 잠깐 스톱하라고요? 나오셨으니까 네. 어떻게